010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OC입니다. OC은 동사는 1959년 설립 이래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업체임 화학산업에서 얻은 기술력 및 공정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초화학 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에너지 솔루션, 도시개발, 바이오 사업 투자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음. 베이지 케미컬 부문에서는 폴리실리콘, TDI, 과산화수소 등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으며 카본 케미컬 부문에서는 피치, 카본 블랙, 벤젠 등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소다회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년 5월 주 제철화학과 합병하여 동양제철화학 주으로 상호 변경. 2009년 4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 대시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 생산 업체로 베이지 케미컬, 폴리실리콘과 TDI 등 카본 케미컬, 피치와 카본 블랙 등 에너지 솔루션, 열병합 발전소 등 과 도시개발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됨. 대시 종속회사 OCIMSDN PhD 는 연간 3만 톤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2년 2분기 말레이시아 사업장 증설로 연간 생산 규모 3만 5천 톤으로 확대하였음. 재무 대시 도시개발 사업의 분양 매출 인식,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공급 차질에 따른 베이지 케미컬 부문의 성장, 본블렛, 피치 등의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유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에 정체되었음. 대시 폴리실리콘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향 수출 증가, 제약, 바이오 시장 진출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기대.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OC의 시가총액은 2조 3,2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O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5위입니다. OC의 상장 주식수는 2384만 9301 흔한 주입니다. OC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OC의 퍼은 2.88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1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8,7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788원이고 추정 EPS는 33,54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156,5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1,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06억 원, 마이너스 861억 원, 6,26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074억 원, 마이너스 2,512억 원, 6,521억 원입니다. O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2번지 60%이고 유보율은 2268.5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8.96이며 전일 대비해서 3.8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3.4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3 더하기 0.5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의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7,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5,100원보다 2,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5,0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OC의 종가는 97,300원이며 주가가 O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OC의 종가는 97,300원이며 주가가 OC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OC은 거래량 294,74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53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8,31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1,601주, NH투자증권에서 31,318주,
한국증권에서 27,8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4,1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43,140주, JP모간에서 39,400여주, 한국증권에서 28,095주, 키움증권에서 22,50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4,09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만 39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6,810주.